지금 속속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과 혁신 특강입니다. 제목을 이청년청의 삶과 생각, 노동운동의 과제라고 달았는데요. 청년들의 그 의식이 이 신자유주의 정책 구조 그리고 사상 문화에 의해서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40, 50대 하고는. 그런 상태에서 이 40, 50대, 이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청년들을 올바로 잘 돕고 이끌고 소통하고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나머지 구조가 강제하는 대로 문화의 차이가 커졌는데 이것이 지금 노동운동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에 민주노조 운동이 그 주력들이 이제 다 퇴직을 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속속 40대, 30대, 20대 이 간부 역량, 활동가 역량을 양질적으로 잘 키워놓지 못하면은 앞으로 이제 3년 내지 5년 안에 민주노조 운동 방향도 좀 이상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까지 이제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40, 60대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 집권자들의 이 신자유주의 정책, 이것이 가져온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달고, 지금 금속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주요 민주노총 산하 산별 조직에서도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이 종합해가지고, 우리 김동춘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럼 바로 한 50분 내지 1시간 정도 충분히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1시간 정도 질문 또는 자기 의견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장사회학자, 대한민국 최고의 진보개혁적인 소장사회학자라 그랬는데, 어느덧 이제 60대 이제 접어들어가지고 소장사회학자라고는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강정우 선생님은 연세가 많고, 김동춘 박사님은 소장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드문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이 많을 때, 이거 모시다가 얘기 듣기도 합니다. 자, 우리 김동춘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주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정성희 선생이나 저는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됐고, 사실은 한 중간 허리 정도 되는 한 40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의견을 펼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40대들이 이런 활동가들 진영이나 학계에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일 모레 이제 은퇴를 앞둔 이제 내 같은 사람을 자꾸 이제 정성 선생이 불러내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우리는 빨리 물러나야 되고, 한 40대에서 50대 초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담론들을 좀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이 변했고, 이 변한 세대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이제 이 참가한 분들도 계신데,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분들의 생각을 또 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내가 약간 학자로서는 중간적인 학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역시 그 시대의 한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청년 세대 혹은 2030이라고 이제 MZ 뭐 여러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혹은 밀레니엄, 더 이제 가까이는 30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현상 인증이 진행이 되어 왔던 일입니다. 최근에 아마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당혹감을 느끼실 테고, 물론 이제 학교에 있는 저도 학생들 만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부딪힌 일도 많았고요. 또 바깥에서도 이런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지금 여기에 아마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87년에서 90년대 초까지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 다 그때 20대였어요. 20대 말 30대 초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20대는 어린 세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끌어 나가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그 20대 후반 정도가 젊은 나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앞으로 미래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이 지금의 청년들 이 현상을 이제 어디 이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쭉 약간 돌이켜봤는데, 저는 이제 2030 혹은 MZ세대를 문화 세대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세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화 세대로서는 지금 2030은 어느 정도 동질적인 측면이 있다, 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 청년 세대는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판이하게 다르다. 상위 10%와 하위 90% 혹은 상위 20%와 하위 80%는 전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2030으로 부르는 것은 이 후자의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그거는 뭐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인데요. 대체로 뭐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한 10대 말에서 20대 초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그 사람들의 평생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말에서 20대 초에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것이었나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이 청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연령대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건, 즉 노동시장에 막 진출하기 직전이거나 진출한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라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노동 현장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그 계급의식이 제일 높은 나이가 30대들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20대는 그때도, 왜냐하면은 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직장을 여기저기 이동을 하고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20대는 당시에도 90년대 초에는 20대들이 별로 사회의식이나 계급의식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30대가 가장 높고 40대 초까지, 50대가 되면 굉장히 이제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효과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의 세대와 달리 지금 2030 세대, 특히 2030을 대표한다고 하는 상위 10%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거의 세대와 다르게. 그게 이제 어쨌든 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이게 과거의 세대와 차이점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세대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미 나왔던 한 10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미 유행화가 되었던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잉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루저 문제, 그 다음에 이 이른바 386 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지칭했던 20대 개새끼론 같은 경우가 한 10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이른바 잉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과거에 어쨌든 계급이나 계층으로서는 잡히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적 범주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서 나왔죠. 그래서 이 잉여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이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은 이그 저는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 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 혹은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자, 혹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소비자, 뭐 이런 이제 범주로 불려졌던 일종의 청년층, 20대에 주로 뭐 대학생이나 대학교 졸업 맞고 취직하지 못한 청년들, 이렇게 지칭했던 용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루저 이야기도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20대들이 뭐 예를 들면 당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당군 이래로 가장 무식한 세대다 해가지고 20대 개새끼론이 나왔는데, 이때에도 이제 이 사람 이렇게 지칭했던 사람들이 대체로는 과거의 운동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3포세대, 5포세대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그 일본에서부터 들어왔던 소확행,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탕핑족, 거의 비슷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일종의 치열한 생존 경쟁, 치열한 생존 경쟁과 그다음에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 청년들, 그리고 계층 상승이 거의 좌절돼, 계층 상승의 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차단된 청년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에서 이제 이 말하자면은 무슨 그 거대 담론보다는 일상이나 작은 것에 만족을 하는 일종의 소확행, 그 일종의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하든지 이런 건 포기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탕핑족은 이제 이게 그 벌렁 누워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게 방바닥에 벌렁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간다. 그 자포자기 세대, 그이 중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이 탕핑족 같은 경우인데, 일본 이제 이 소확행 탕핑족, 니트족 뭐 이런 그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요. 그 20대 청년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현상인데, 일베, 일제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일베, 그다음에 매갈, 워마드, 여혐 현상인데, 이제 일베 현상도 이제 10년, 물론 일베 현상은 꼭 젊은이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40대, 50대 전문직들로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일종의 이제 우익, 이제 넷 우익이, 일본에서의 어떤 제트케 같은 일종의 인터넷을 통한 우익들인데, 이 우익들이 이제 뭐그 여성에 대한 혐오, 소수자에 대한 혐오, 운동권에 대한 혐오,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그 극우 파시스트적인 이제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맞받아치는 매갈 여성들 나왔고요. 워마드, 여혐 이런 현상들이 그한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사회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 혹은 자기가 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을 사회 변화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립된 방식으로, 굉장히 찌질한 방식으로, 비겁한 방식으로 이거를 표출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청년들의 모습이 한 10년 전부터 나타나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인데 내가 이제 생각나는 것만 열거를 해봤어요. 우선 산업 구조가 변하고 평생 고용 시대가 종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는 15년입니다. 그리고 49세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한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거기서 회사에 충성을 하거나 회사에 충성을 하는 것하고 노조에 충성을 바치는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사의 충성도가 떨어지면 노조에 대한 충성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어떻게 내가 더 많은 부를 획득을 해서 빨리 퇴직하고 편하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로 결국은 이 산업구조의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구조 자체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 사회가 서비스 산업 주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T 쪽으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노동 인력이 흡수가 되는데 이 산업의 특징 자체가 어떤 커리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40이면 되면 환갑입니다. IT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의 어쨌든 회사나 노조나 이런 데 대한 어쨌든 그런 소속감이나 충성심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당연한 일이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이른바 플랫폼 노동 혹은 플랫폼 사회인데 이게 노사관계가 가시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내 고용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고용주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피고용자이기도 한 내가 낸 정보가 플랫폼의 자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내 정보를 계속 여기에 갖다 집어넣으면서 플랫폼 기업을 이제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 결국은 노사관계가 비가시화되는 거죠. 누가 사용자인지 모르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 고용관계가 굉장히 개인화되는 것이죠. 고용관계가 개인화되는 것은 꼭 플랫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뭐 미용실 같은 경우도 미용실 직원들도 미용실에 소속된 피고용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돼가고 있죠. 이제 저기 특수고용직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관계가 그 개인화되고 되는 일종의 뭐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프레카리아트 현상 같은 거하고 이런 산업구조나 고용구조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으로서는 친족의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우리나라 그 예를 들면 40대 이상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족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60대인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사촌, 육촌, 심지어 팔촌까지도 넓은 의미의 가족이에요. 친족이죠. 친족이 그걸 가족인데 이것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와서는 전통적 가족 구조가 이제 말하자면 해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핵가족화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핵가족화와 더불어서 완전한 개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40대만 하더라도 아직도 가족이,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나 공동체 개념이 있는데, 2030, 특히 30대 초반 이전 세대에게는 이제는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된 과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인데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학생들의 비율은 대학에서 20%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오면서 남녀의 비율이 거의 50%가 되게 됐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성차별은 굉장히 심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남성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특히 여기에 대해 여성들에 대한 일종의 할당제나 가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박탈감들을 이제 동년배 남성들이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민주화 운동의 집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민주화 세력이 우리는 그 옛날에 고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똑같은 과거에 이제 이른바 수구 꼴통 세력들하고 민주화 세력은 똑같은 범주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잉여 이야기를 했는데 잉여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화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했던 사람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사실은 노동자로, 옛날 같으면 노동자로 갔을 사람들이 다 대학 졸업자가 된 거예요. 사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가 돼서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순이 결국은 잉여로 표현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5.31 교육개혁 이후에 우리 사회 교육이 신자유주의화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인적 자본론이 우리 사회 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교육부가 교육 인적 자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인적 자본의 개념, 스스로 자기를 상품화하고 소비자화하고 하는 이 개념이 신자유주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훈련돼 온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인데요. 그러니까 대면적인 관계보다는 비대면적인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면서 고립이 심화된과 동시에 누구나 다 자기의 이야기를 발설하게 되는 SNS 시대의 의사소통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제가 예를 든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겠죠. 이런 현상들이 이른바 지금 2030 세대를 등장시킨 경제적이 사회적인 이런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청년의 모습은 기성세대가 만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모습이 투영된 것인데, 기성세대는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세대의 10%도 안 됩니다. 그 세대의 90%는 우리 사회 50대, 60대는 그냥 보통 한국인들이에요. 이 보통 한국인들의 생활 철학은 먹고 사니즘이에요. 기본적으로 물질주의와 성장지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와 성장지상주의로부터 젊은 시절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자식들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식들이 오늘의 20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30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5060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자식들이다. 이거를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계속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의 시대였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기회가 계속 열렸어요. 열렸기 때문에 이제 시야가 어쨌든 이 상승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국제정치 문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북한도 보고 했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 외환위기 이후에 생존의 압박이나 경쟁의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큰 거를 볼수 있는 시야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시보다는 언제나 미시를 보면 자기 눈앞의 것만 봅니다. 자기 눈앞의 것만 보게 된 이유는 삶의 압박이에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거의 세 나라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인데 이거는 국가주의와 가부장주의. 그러니까 이 위계서열과 이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꼰대 문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가부장주의와 이 국가주의 내 이제 위계주의인데 이 동아시아 현상이 있습니다. 압축 성장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도 지금 이미 성장의 단계로 들어오기 전에 벌써 중국은 이미 청년 실업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모습과 기성세대의 모습과 이걸 통해서 이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일종의 신흥 종교와 같은 것인데 이 청년들의 이른바 2030 청년들 중에서 이잘 나가는 청년들 그리고 기성세대 중에서도 출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능력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상위 10%, 그다음에 기성세대 중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입니다. 내가 오늘 얻은 경제적인 부와 지위는 나의 능력과 재능의 결과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대부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아니라 운이다. 인간은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은 인생은 7은 운이고 3은 기능이다, 재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70%가 운에 좌우되고 30%가 노력이라는 것인데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이지만 이걸 제가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당한 부분은 운에 좌우된다. 이게 상당한 부분이라는 건뭐 70%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50% 이야기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6.25 때 여기 한국에 왔던 외신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냐면 다시는 한국 같은 곳에 태어나지 마라. 도대체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지금 아프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아프간 같은 데 태어나지 말아야 돼.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내 의지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코비드19 상황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금 작년 올해 입학한 아이들에게는 입학을 해서 신입생을,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이거 운입니다. 이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부모 잘 만난 것도 운이다라고 정유라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음악가들 있잖아요. 정씨 자매들. 이 엄마를 잘 만난 게이 사람들의 운이에요. 이런 엄마 안 만났더라면 이 사람들은 아마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20세기에 태어난 것도 운이에요. 자, 변호사들 중에서, 야, 내가 지금 고시를 합격했고, 내가 성적이 지금 쟤보다 더 나은데 왜 이거밖에 못 벌어? 라고 하는 변호사들 많죠. 이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이야기는 최고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나 최고 연봉의 의사나 이 사람들은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의사는 중인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법률가는 직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운입니다. 상당한 부분은. 자, 연봉 1억을 받는 5060 대기업 정규직 아저씨들은 자기가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젊을 때 엄청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성장주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청년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5060 세대도 사실 시대를 잘 타고난 측면이 있는 거죠. 시험 점수 1점 차이로, 수능 점수 1점 차이로 학교가 달라지고, 입학한 학교가 달라지고, 학벌이 달라져서, 그 다음에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50%가 넘어간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실력이 아니라 행운으로 봐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른바 잘 나가는 이제 2030이나 잘 나가는 이제 기성세대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운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운칠기삼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 왜냐하면 운은 내 노력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의 실력, 실적 경쟁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정의론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만은 운에 의한 몫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운평등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에 의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청년들이 늦게 태어났다고 세상의 쓰레기를 다 뒤집어 쓰고 살 운명은 아닌 것이죠. 즉, 지금의 청년들의 앞으로 기후 환경 위기 때문에 50, 60, 70, 80대까지 살수 있을지도 알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느냐? 결국은 환경 정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세대 착취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성세대가 해먹은 만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강대 국가가 그동안 해먹은 것만큼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해먹은 만큼 내놔야 되는 것이 정의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이제 우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이제 2030 중에 상위 10%의 이제 청년들은 이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제 이렇게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능력은 계급 이민족, 부모를 잘 만난 것인데 이거를 본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준석의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이 쓴 책에서 제가 이런 인용을 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 정신은 실력주의다. 자, 아마 읽어본 분들 없겠는데 제가 이제 이 정성 선생님이 발제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읽어봤어요. 이준석의 생각을 아는 것이 지금 뭐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홍준표는 이제 지는 해고 앞으로는 결국은 이준석의 시대가 될 텐데 그래서 이준석이 이 생각을 이제 이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봤는데요. 그러니까 실력이다. 그런데 이제 그럼 2030 중에서 잘 나가는 청년들,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 왜 시험도 안본 놈들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되려고 해? 했던 이런 친구들에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죠. 시험 잘 봐서 합격한 것은 지능과 노력이 합한 것이다. 이게 능력주의입니다. 그런데 지능은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 잘 만난 것인데 그 운이다. 노력은 너의 몫이 맞는데 근데 그것도 노력도 100% 너의 것이냐? 100% 너의 것이 아니다, 노력도. 여기서 이제 계급 문제하고 계층의 문제가 있다. 지능은 공공재다. 사회는 천재와 우수한 지능을 가진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비율이 대체로 일정합니다. 대체로 일정하기 때문에 다행히 너는 그중에 천재에 속했거나 상위 5%에 속할 수 있는데 그 5%는 너의 것인가, 과연? 네가 그 재능을 가지고 네가 독점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능과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길러지는 것이기도 하죠. 입양한 두 쌍둥이가 전혀 다른 환경에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있는데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데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부모의 문화 자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가 사실은 그 아이들의 노력의 여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달라지죠. 결국은 꿈을 꾸는 것도 어릴 때부터 이미 부모의 계층에 따라서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이 달라지면 노력과 의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 지금 2030 청년들 중에서 상위 10%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인데, 이 능력주의는 결국은 시험, 지필고사에 합격한 능력주의입니다. 근데 지필고사에 합격한 능력주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잠재력 중에 하나의 단면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 한두 번의 지위와 시험으로 지위와 보상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의 지표이고 그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능력주의는 시험 능력주의인데 중국의 능력주의는 시험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국도 물론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데 시진핑이나 중국의 지금 지도자들이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제일 밑바닥에 말단 공무원부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부터 철저하게 자기들의 어쨌든 성과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능력주의 맞아요. 중국도 능력주의만인데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은 시험 한 방으로 결정된 능력주의고 중국은 끊임없이 어떤 자기가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자기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능력주의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그 논리는 시험 안본 놈들이 어떻게 똑같이 대접을 받으려고 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성세대이자 동시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받는 보상은 기업의 이윤의 몫이고 사기업 경우에. 기업이 이윤이 확보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거를 부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이고, 이건 재벌 기업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공기업의 경우에 공기업의 정규직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시장 경쟁의 차단입니다. 즉, 공기업에 대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장 경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던 법적인 특혜나 독점에 의해서
공기업 정규직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기업이 무너지거나 법과 정책이 바뀌면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도 무너지지만, 지금 너희 당신들이 받고 있는 몫은 비정규직이나 하급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돌아온 측면이 있다. 최근에 그 세계적인 배구스타 김연경의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김연경이 예를 들면 터키에서 이제 그 18억 정도의 이제 연봉을 받다가 한국의 흥국생명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6억 5천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깎아서 자기가 터키에서 받던 것의 20% 정도, 즉 3억 5천 정도만 받는 걸로 합의를 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때 이제 이 김연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6억 5천을 받으면 흥국생명 안에서 예를 들면은 그 제일 꼬맹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들어온 애들, 걔들이 예를 들면은 뭐한 5천 받을 거예요. 걔들이 한 2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흥국생명에서 그 배구 선수들에게 줄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결국은 내가 이거를 포기함으로써 젊은 친구들을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는데, 물론 뭐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예산이라는 게꼭 그렇게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김연경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훌륭한데, 그것은 결국은 고액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누구에 의한 누구 그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의 대가로 얻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본인의 능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상위 10%나 특히 2030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 그러면 여전히 계급이다. 우리가 이제 2030 문제를 세대 문제로 접근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나 뭐 지금 다음번 내년에 대선 후보들도 전부 다 청년 정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청년 정책은 헛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에게만 적용된 정책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청년이 아니라 5060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위 80%의 청년 혹은 하위 50%의 청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급 문제인 것입니다. 이 계급 문제를 청년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세대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정치 세대인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경험을 공유한 세대는 대개 90년대 끝났어요. 90년대 정치적인 경험을 공유한 세대는 촛불 세대, 우리가 길게 잡으면 2002년 월드컵 때 촛불 세대 정도가 마지막 아마 정치 세대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의 세대는 정치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5060을 전부 다 하나로 세대로 뭉뚱그려서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5060 중에서 학생 운동을 했거나 혹은 노동운동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세대가 될수 있지만,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세대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5060 세대가 기득권자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에서 보면은 2030 무슨 해가지고 저격이라고 하는 굉장히 섬찟한 용어를 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유호정이도 거기에 출연을 했던데, 이건 정말 굉장히 웃기는 것이죠. 그리고 을과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전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세대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 세대의 문제보다 더 밑에 깔린 문제는 사실상 계급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30 중에서 지금도 계속 산재를 당해서 죽어나가는 청년들의 문제나, 그 다음에 5060 혹은 7080에서 지금 자살의 길로 가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는 동일한 것이다. 이게 같은 문제인데 마치 세대인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그거는 결국은 이제 노동의 문제인데, 목숨을 감수해야 할 위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게 과연 공정인가? 아까 제가 이제 이준석 책 이야기했죠. 공정한 경쟁이다. 이책 제목이 공정한 경쟁이에요. 공정한 경쟁. 자,
그러면 그런 그 위험한 노동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이야기죠. 노동 문제 일반인 것이죠.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본가가 전문직이 아니면 언제나 해고될 수 있고, 해고되면 자기 자본이 없는 한 생애 안전보장은 없다. 자영업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노인 취업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5060은 70대 이상까지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5060의 90%는 그런 노인의 대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5060 혹은 6070 일반이 기득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기득권자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목을 매는 것인데, 바로 이제 이 중산층들이 결국은 이제 이 자본가의 이 금수저가 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 교육에 몰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잉여라고 하는 현상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중간층, 중산층이 교육에 몰빵한 결과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에서 모순적인 결과다. 무리한 교육 투자의 결과이고, 어쨌든 이 잉여는 과거의 노동자 계급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잉여다. 이런 게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액 임금 소득자도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에서 공동결정제, 독일식의 공동결정제가 없다면, 우리 사주 경영 참가가 없다면 노동자는 회사 내 이방원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이 세대로 편을 가르는 문제는 어쨌든 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들의 어쨌든 지배 전략의 일종이다. 그래서 청년,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식의 갈라치기의 이제 대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인적 속성이 때문이야. 너는 여성이기 때문이야. 너는 이주민이기 때문이야. 너는 청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너희의 인적 속성이 문제야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일종의 지배 전략의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이 이야기를 주로 들을 저 또래의 사람들에게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가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 노동시장의 분단이 어쨌든 그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모에 의한 분단이 가장 심하다는 게 뒤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의환 씨나 지금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정의환 교수의 이제 분석의 결과인데, 300인 이상의 회사에 다닐 수 있느냐, 공기업에 다닐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운명의 갈림길이다. 이 운명의 갈림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육에 몰빵을 한 것이고, 학력주의는 그것에 진입하기 위한 전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옛날에는 이것이, 혹은 옛날이라고 말하면 80년대, 90년대인데, 옛날에는 이것이 계급의 이름으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2030에서는 이것이 확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분명하게 이 노동시장의 분단의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왜 이제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는가의 문제인데요. 이준석이 정치인들에게도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일부 들어가긴 했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연공서열적인 임금 체계에 대한 일종의 이제 청년들의 불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험과 경륜이 중시되었던 과거의 시대와 IT 산업과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경험과 경륜이 별로 중시되지 않는 사회에서 왜저 사람들은
별로 일을 잘 못하는데 연봉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많이 받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청년들의 이제 불만이 표현된 것이고, 그래서 이범이라는 그 교육평론가는 바로 이제 이준석이가 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도발이다. 그리고 그의 능력주의는 한국의 연령 소외를 문화를 깨부수는 통쾌함이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이범은 40대인데 이범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의 담론은 잘 나가는 2030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위 10%의 2030을 대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5060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회사에서 만나는 아저씨들입니다. 회사에서 만난 아저씨들의 이제 속에서 의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한 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자가 이기는 게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차지한 자리는 내가 독점할 권리가 있다. 나와 나의 친구들이, 즉, 시험에 통과한 친구들이 독점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왜 밥그릇을 나누자고 하느냐, 너희들은. 즉,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지위 폐쇄라고, 클래스 클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위 폐쇄라는 거는 이 밥그릇, 먹을 수 있는 밥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시켜야만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밥그릇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의 양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했던 그 청년들은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87%가 비정규직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정규직이 될 사람들은 사실은 청년들과의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나이가 다 35세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청년들이 이 사람들을 거부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노동시장의 불안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는 지위나 이것은 내가 독점을 해야 되는데 이 독점권을 깨버리면은 개나 소나 이거를 다 내하고 같이 밥 먹자고 덤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의 청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최근에 이제 서울 지하철, 요거 제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대생들이 이제 분교 학생들을 조롱하는 거. 왜 고려대가 아니라 조려대라고 해야겠죠. 조치원 분교, 조려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의사들이 공공의료를 반대했던 것. 이게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밥그릇을 나누고 싶지 않다. 밥그릇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이 논리는 기본적으로 고용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이 제한된 좋은 자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는 일종의 그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이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것이 공정담론입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같이 내 밥그릇, 밥상에 올라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대체로는 2030 청년들 중에 상위 10%이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청년들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상당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어쨌든 의식조사에 의하면은 공익을 위해 개인 재산권을 제한해도 좋은가라고 하는 설문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그 20대, 30대가 났는데요. 60대 이상이 45%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젊을수록 공익보다는 개인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은 뭐 거의 모든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모든 의식조사에서 보면은 그 개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요. 기성세대가 공동체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설문조사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음 집단 간 임금 격차에 대한 의견들은 고졸자,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청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공정하다라고 보는 것이 38%인데 50대 남성의 경우에는 14%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남성이 청년 여성들보다도 당연한 격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명문대와 비명문대의 임금 격차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청년 남성이 그때 50대 남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임금 격차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남성들이 대체로 그 임금 격차, 즉 능력과 그다음에 이 학벌과 성에 있어서의 임금 격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준석 같은 출세한 2030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청년들도 상당한 숫자는 이런 식의 능력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2017년에 이제 그 인천국제공항 그 문제가 났을 때 서울 지하철, 지금 최근에 서울 지하철에서 노조가 하나 새로 생겼죠. 그 서울 지하철에서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연대 모임. 아마 이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노조를 만든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동의하나 합리적 차이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성급한 일반 직화를 중단하라. 무리한 일반 직화를 중단하라. 역차별 일반 직화를 중단하라. 밀실합의 일반 직화를 중단하라. 자, 이 논리죠. 이 논리는 지금 그 청년들이 만든 모든 노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식의 기본적인 그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바로 이제 능력, 학력에 의한 격차를 둬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회사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모 회사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이 논리가 이 능력주의가 사실은 이제 출세한 2030 공기업에 시험 쳐서 들어갔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재벌 대기업에 들어갔거나 혹은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공기업에 들어갔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기업에 들어갔거나 재벌 기업에 들어간 2030 청년들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사실은 다른 청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공유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제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과연 이제 모든 청년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아까 제가 문화 세대로서의 청년은 동일하다. 그러나 경제 세대로서의 청년은 모든 2030 청년이 동일한 처지에 있지는 않다. 그런 것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그 천현우 씨 이제 특성화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차원에서 이제 현장 노동자로 있는 요즘 글도 많이 쓰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청년 남성들이 여혐 현상을 갖게 되었느냐. 왜 회사에서 이 꼰대 아저씨들에게 질리게 되었느냐.
그리고 왜이 사람들에게는 출구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천현우 씨의 이야기로 이제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걸 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순서로 가야 되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청년 담론에서는 청년 노동자는 없습니다. 청년 창업자만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청년들은 노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노동 인권에 대해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노동자가 될수 있고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2030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생이건 혹은 현장 노동자이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명박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청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럼 과거에는 청년 교육, 그러니까 노동자들, 노동교육이 있었냐? 과거에도 없었죠. 과거에는 없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이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에 의해서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기업 노동조합의 기업별 노조주의 형태가 굳어지게 되고, 이른바 이제 귀족노조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신문을 통해서 유포가 되기 시작하면서 노동 세력 내에서의 여기에 대한 이데올로기 싸움에서의 완전히 방어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이 방어력을 상실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고립이 되니까 노동운동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될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당연히 자기가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겁니다. 특성화고 다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모두가 스타트업 문제, 청년 창업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능력주의 담론이 이런 청년, 일반 청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이 노동운동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임금체계의 문제일 텐데, 이게 이제 그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노동운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국은 임금이나 보상체계나 승진체제를 말하자면 대안을 낼 것인가가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자, 모든 2030이 성과주의 임금체제를 선호하나 제가 뭐이그 정성 선생님 보내온 자료도 이렇게 보고 다른 자료도 보면은 이게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40대입니다. 그리고 40대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정치의식 조사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세력입니다. 지금 40대가. 그래서 2030이나 5060하고도 다른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칼라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도 성과주의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이고, 블루칼라 2030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블루칼라 2030들이 과연 이런 그 직무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선호할지, 성과주의를 얼마나 선호할지는 한번 더 조사를, 여기 이제 금속 쪽에서 이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성과급제 이제 논란이 이제 있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될 수 있을까? 자, 한국에서는 이게 단적으로 말하면은 초기업적인 수준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평가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호는 이렇게 나왔지만 심지어는 뭐 문재인 정부나 그전 정부에서도 공약에서도 나왔지만 전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임금 불평등이 사실상 기업 내에서의 주로 이제 사업장 내 불평등보다 사업장 간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합니다. 즉, 그 사업장 간 불평등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가 300인 이상 기업에 취직했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금 문제는 재벌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고, 사내 하청 문제나 이런 외주 하청 문제나 이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임금 문제를 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게 노동 문제가 결국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서 임금 체계를 다루는 것이 사실상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시장 연구하는 이 정승국, 정유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연공급에 비해서 직무급이나 승용급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과는 잘 어울리는 임금 체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 이쪽으로 갈수 있겠는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숙련의 차이를 노동조합이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디바이드 앤 룰로 결국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연공급이 현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연공급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제 이야기는 아마 재벌 기업의 논리라고 비판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상 연공 소멸제가 어느 정도 비정규직화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기업이 무한대로 돈을 벌어가지고 다 정규직화 시켜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노동 비용의 일부를 정규직 보호를 한 대신에 비정규직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이런 그 과정에서 연공급제는 건드리기는 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연공의 격차를 축소하는 문제가 있겠고, 아니면은 부분적인 직무를 도입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면 무슨 뭐 제가 여기서 이 표를 하나 올렸는데요. 그 프랑스의 금속 노동자들에서였던 그 기본급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본급을 직무급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급을 직무급으로 하는데 레벨을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레벨 1, 2, 3, 4, 5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연공이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그 직무 플러스 연공이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차등을 두는데 레벨 5하고 레벨 1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연공급은 사실은 일본과 한국에서 매우 특수한 임금 체계인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동안 여기에 상당히 수혜자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라고 하는 게 지금 2030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공기업에서 직무급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한 사례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아마 보건의료 쪽에서도 제가 듣기로 성남 쪽에서 이런 시도를 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응급실 간호사들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간호사들을 만약에 업무에 말하자면은 이 약간의 그 난이도의 차이를 가지고 보수를 차등화한다. 막 이것이 어떤 숙련을 예를 들면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뭐 학력 말고 숙련에 의해서의 어쨌든 업무의 강도나 그다음에 이런 정도를 차등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직무급이 되면 노조가 완전히 다 깨지느냐? 지금으로서는 깨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직무급이나 혹은 이거를 완전히 거부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게 2030 청년들의 문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이른바 MZ세대 노조가 많이 만들어졌죠.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 게이트. 주로 이제 IT 기업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 사람들의 업무의 특수성이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업무의 특수성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별도의 노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 노조가 있는 데서도 새 노조가 만들어지죠. 아까 제가 봤던 서울교통공사가 있고요. LG전자 사무직이 있고 교사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노동 환경 변화가 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소멸했다. 단기적인 고소득과 은퇴를 선호한다. 그다음에 그 제조업이나 IT 업종에서는 사무직의 기능직보다 보수가 낮은 경우가 있다. 꽤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을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정년퇴직의 성과급을 달라. 예를 들면 무슨 뭐, 어차피 회사 내가 얼마 뭐 10년, 20년 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 5년 있다가 나갈지도 모른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기성노조의 정치성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노총 상급노조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성노조의 정치성을 비판하는 것은 이 젊은 세대들의 전형적인 실리주의이나 혹은 그 경제주의를 반영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실리주의나 개인주의나 아까 제가 거실을 보지 못하고 미실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는 청년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 깨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당장의 내 이익밖에 안 보이지만 싸움을 하다가 이제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연공임금 체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 이런 2030 노조가 만들어지고 회사 내에서 별도의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대세다. 불가피한 대세고 이거를 막을 필요도 없고 어쩌면 이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어쩌면 도와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나갈 부분하고 학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이명박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그 노동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던 이 어떤 학교 문화나 사회 문화의 상황 속에서 이 자기가 처한 위치를 정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볼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학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문화적인 부분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는 저는 일종의 생활 교류 문화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노조상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투쟁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소사이어티 어소시에이션, 친교, 이런 형태로 노조의 성격이 저는 달라질 필요가 있고, 달라져야만 된다,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어쨌든 기업별 노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다음에 산별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그 제대로 된 산별적 기능을 못하는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맹아도 될수 있다. 이런 식의 새로운 노조가, 뭐, 희망연대 노조처럼 일종의 그 시민사회운동적 노조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라이드 유니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적절하게 결합이 되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노조의 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그 단기 고용의 시대에 고용 불안의 시대에서는 회사와의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제조합 같은 거,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 같은 경우가 결국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알바생들부터 전부 다 가입을 시켜야 된다.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 애들도 전부 다 가입시켜가지고, 너 1,000원이라도 내라, 조합비 해가지고, 전부 가입시키고, 퇴직자들도 가입을 시켜. 지금 이제 정교조, 그 교사들 중에서 퇴직한 사람들 아마 평생 노조 뭐 만든다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 정교조에서는 이걸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꼰대들이 와가지고 또 배노하라 밤노하라 할까봐 지금 반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퇴직자들도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자들도 만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장 단위의 교섭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형태의 노조를 저는 2030 노조가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옛날부터 제가 생각,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일종의 사회운동적 노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비슷한 것인데, 노동회의소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프레카리아트라고 불려지는 이 젊은이들의 미래는 전통적인 기업별 노조에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러면 이 전통적 기업별 노조는 일종의 이제 그, 명의 다한 건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의 방어 조직으로서는 필요하죠. 방어 조직으로서는 필요한데 결국은 현상 유지죠. 이 자본주의 체제하고 맞물려
재벌 체제하고 맞물려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서 일단 최소한의 보호 기능은 하고 있죠. 이런 측면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청년들에게서 좀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대안까지 쫙 지금 조직화 방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동준 박사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 정말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발제하고 토론을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계속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 임금 체계 문제도 얘기하시고, 재벌체제와 원하층 관계의 그 문제, 사업장 간의 격차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 기존 노조들의 그 요구 중심, 기업별 체계의 요구 중심이 아니라 생활문화 공동체로서의 새 노조의 상, 그리고 협동조합, 이 노동회의수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쭉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요번에 오늘 이 발제가 종합하는, 이런 데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문 또는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